하겠습니다. 배우 정시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영화 너무나 궁금하다, 참을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입장하고 있는 정시아 씨가 무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는데요. 예쁜 미소와 함께 여러분들을 반갑게 네 인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시아 씨 정말 많은 지금 많은 취재진과 많은 팬분들의 놀라면서 이곳으로 입장을 하고 계신데요. 무대 위에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사회장에서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연희아박씨 결혼 계약전에서 열연을 하고 있는 우리 정시아씨. 자,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와, 오늘 노량과 한몸이 된 것 같은 멋진 컨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취재진분들께서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네, 또 그에 알맞게 화답을 해줘 계신 정시아 씨. 네. 네, 고맙습니다. 정시아 씨 잠시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현장 첫 번째로 나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제가 본 시선 중에 이렇게 활보하고 사람들이 많이 계신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영화도 아닌데 제가 다 긴장이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대 메시지, 기대 소감 좀 남겨주시고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님께서 1화 대사도 하시고 또 가본 무게가 30kg가 넘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고생하신 것 이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영화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요. 노량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오른쪽으로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즘 신스틸러로 맹활약하고 있는 배우 정희랑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작품 속에서 씬을 잡아먹는 네,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배우 정희랑 씨가 무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께 환한 미소를 지어주고 계신데요. 정희랑 씨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셔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랑씨 정말 신스틸러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왼쪽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서 네,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죠? 와우, 정희랑씨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와, 지금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 떨리는 이 현장입니다. 정희랑씨 여기 노량이 현장 굉장히 뜨겁죠?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영화가 좀 침체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뭔가 이렇게 슬슬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파이팅 메시지 크게 한번 남겨주시고 네, 이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량 제가 또 김윤석 감독님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영화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고 또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량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여기 등장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현장 분위기에 압도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압도된 느낌은 바로 극장에서 12월 20일 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레스텔라의 피타 강형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께서 노량 죽음의 바다 이 무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곳 잠실이 정말 들썩이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12월 20일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이 이곳에서 바다처럼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자, 강형우 씨가 올라오셔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맞춘 듯이 검정색 의상으로 이 자리에 와주셨고요. 자, 포털 살짝 뒤로. 네. 자,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강형우 씨. 정말 멋진 미소.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네, 하트도 해달라는 취재진 분들의 요청이 있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네 대장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우 신성록 씨가 노량 중매마당에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신성록 씨가 레드카펫 현장을 걷고 있습니다. 걸음마다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정말 비주얼이 폭발하는 우리 배우 신성록 씨가 노량에 압도되어 이 죽음을 받아 이 현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신성록 씨를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신성록 씨, 네. 자, 왼쪽 보고 있습니다. 팬들의 환성이 쏟아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플래시 세례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고요. 네, 하트를 해달라는, 네네. 요청도. 와, 보라트까지. 저 왼쪽도 함께, 네. 우리 왼쪽 친해진 분들께도 오늘 이 열기 가득한 느낌 함께 주셨습니다. 신성록 씨, 안녕하세요. 이 현장 와보시니까 느낌 색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너무나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제가 응원하러 왔음에도 제가 더 뿌듯하고 뭔가, 아, 영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어떨 것 같은지 예측 좀 해봐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노량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배우 신성록 씨 오른쪽으로 무대 아래로 이동하셔서 또 바로 영화를 보시러 시사회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배우 박주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주현씨가 등장을 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비타민 미소를 날려주시면서 이 노량 중매바다 현장을 아주 네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즘 금은영 조선공인 금은영에서 호랑 역할로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노량 중매바다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박주현씨의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왼쪽부터 걸어봐 주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오늘 정말 멋진 컨셉으로 박주현씨 네, 오늘 미모폭발, 네, 미소폭발. 자, 이어서 오른쪽도 걸어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취재진 분들이 한 분 한 분, 네, 정성스럽게 하트 요청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마음을 보내주시고 왼쪽에도 하트 한번 보여주시고 네, 네, 오늘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박주현씨 고맙습니다. 네, 오늘 멋진 컨셉으로 노량 죽음의 바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배우 백서빈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백서빈씨. 네, 경건을 피해서 정말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이분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자, 백서빈 씨가 노량 죽음의 바다 레드카펫을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 무대 위로 등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백서빈 씨의 포토타임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아마 오늘 제일 반가우신 분이 또 백서빈 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부터 촬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백서빈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네, 멋진 모습으로 저희 취재진과 또 눈맞춤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백서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무대로 퇴장하셔서 바로 그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백가 씨가 노량 죽음의 바다를 찾아주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큰 키로 멀리서도 백가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출렁출렁한 여러분들의 환호와 애정을 받으면서 노량 죽음의 바다로 입장을 하고 계신 우리 백가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성큼성큼 멋진 모습으로 시사회장을 나와주셨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시면서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네, 백가 씨가 놀러를 오셨습니다. 역시 극장은
영화를 보러 오는 그 맛이 있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백가씨.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무대를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성봉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성봉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멋진 모습으로, 멋진 수트 차림으로 이곳을 찾아주셨는데요.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우 안성씨. 네네. 네네. 네. 다시 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안세호씨가 네네.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올해 흥행영화에 다 이분이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서가 바뀌었나 봅니다. 네, 배우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분을 소개하자면 이번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 최강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대라자와 역으로 여러분들 12월 20일 극장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량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카리스마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역시나 신을 한신 한신 잡아먹는 연기력으로 본인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배우 최강재 씨의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최강재 배우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보시겠습니다. 네. 자,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여러분 만나 뵐 수 있다고 하니까 극장에서 12월 20일 여러분 함께 만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화이팅을 외쳐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쵸. 가장 화이팅을 외치고 싶은 분이 바로 배우님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셔보겠는데, 한 분이 아닙니다. 단체로 제가 이분들을 만나볼 텐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을 제가 동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 용의 출연팀의 변요한, 김민재, 이승준, 조재윤, 이서준, 윤진영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명량과 한산에 이어 노량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산 용의 출연팀이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다 함께 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정말 남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산 용의 출연팀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서 오시죠. 한 분 한 분 무대 위로 오실 때마다 한산이 떠오르는 이 느낌은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 함께 밀착해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시죠. 자, 조금 붙어서 다같이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 자, 왼쪽 앞에 취재진 분들 앞을 봐주시고요. 네, 팬분들께도 인사를 건네고 있고 취재진 여러분들께도 네, 엄지척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밀착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이 단체 팀원으로 나오니 너무나 느낌이 다른데요. 하트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취재진분들의 하트 요청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와, 이분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그때가 떠오릅니다. 네네. 자, 그럼 이분들 잠시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에 오신 소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명량에 출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명량에 출연했는데 이 팀에 같이 그냥 네네네. 사실 이제 다 같은 팀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냥 화이팅 한번. 노량 화이팅. 네, 명량과 한산의 조화를.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산 촬영을 하고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노량을 개봉을 해서 너무 기대하고 왔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산에서 송일이 배우를 맡은 또 배우 윤진영입니다. 네. 이번에 또, 최동훈 선배님께서, 네, 또 제 역할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하시는지, 네, 기대 만발이고요. 입소문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산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노래왕이 이제 개봉이 되네요. 한산 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네, 노래왕 때 보니까 마음이 좀 쑥스럽습니다. 네, 그때가 생각나고 부럽네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노래왕 이순신 영화 우리 김한민 감독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시리즈인 노래왕 응원하러 왔고요. 김한민 감독님께서 얼만큼 헌신하며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엄청난 응원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손 좀 더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자, 이순신 마지막 전투 이렇게 또 선배님들 나오시고 또 이렇게 개봉하게 됐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영화가 저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화 잘 됐으면 좋겠고 요즘에 한국 영화가 좀 많이 주춤하고 힘들었다가 또 서울의 봄 통해서 또 영화가 잘 되고 있고 또 이 노량을 통해서 또 한국 영화가 예, 더 힘을 받아서 또 한국 관객분들이 극장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화이팅 하면서 그럼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량 중매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 현장 함께해주신 우리 명량과 그리고 한산 그리고 노량 죽음의 바다까지 함께해주시는 배우분들의 의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우 안성봉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저희가 바로 그 전에 또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배우 안성봉 씨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겨울에 극장으로는 정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자, 무대 위로 모셔서 계속해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성봉 씨의 무대에서 자 왼쪽부터 취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미소를 또 전해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성봉 씨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발걸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아름다움의 의화 배우 김성령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정말 등장만으로도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배우 김성령 씨가 노량 죽음의 바다를 네,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이 장소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역시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배우 김성령 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김성령 씨의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비주얼 폭발하는 배우 김성령 씨입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정말 멋있다는 말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죠? 예쁘다는 말도, 네. 자, 오른쪽 취해진 분들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아, 보라트도 해달라는 또 지지해진 여러분들 봉하트도 해주십사 하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왼쪽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왼쪽도 보라트 네? 아, 네, 여기 지금 막 하트가 물들이는 곳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김성령 씨의 현장을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배우 임수향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이제 이곳은 아름다움으로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배우 임수향 씨가 레드카펫 현장을 아주 성큼성큼 네, 걸어가지고 계신데요. 반가운 우리 팬분들과
만남을 가지시면서 네, 눈맞춤을 예쁘게 해주시면서 이 장소로 와주시고 계시네요. 임수영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 쭉 걸어 올라오셔서 무대 위에서 포토타임을 떠나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팬분들께서 레드컵을 산장해서 네, 포토 요청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럼요. 지금 이 현장이 네,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또 임수영 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왼쪽부터 걸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취진 여러분께 왼쪽부터 손을 흔들고 계시고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우리 취진 여러분들과 함께 입맞춤을, 눈맞춤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하트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하트. 네네. 아, 네, 오른쪽 취재 기자님께 하트가 전해졌네요. 손하트까지. 왼쪽도 살짝 손하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임수영씨. 네, 고맙습니다. 네, 즐겁게 노량 죽음의 바다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진혁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정말 예상을 깨고 많은 분들께서 노량 죽음의 바다를 찾아주셨습니다. 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정말 남다른 노량에 대한 애정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네, 이진혁 씨, 오늘 아, 오늘 다들 맞춤 듯이 블랙 의상으로 노량 죽음의 바다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진혁 씨, 무대 위에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받아봐 주시겠습니다. 네, 키가 굉장히 크시죠? 네, 구둥실이야. 비율. 자, 오른쪽, 아,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팬들의 하트 요청이 있었네요. 네. 네, 하트 요청이 있으셨거든요. 네. 네, 오늘 이곳은 뭐 하트와 화이팅의 도가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조심히, 네. 조심히 오른쪽으로 무대 아래로 퇴장을 하셨고요. 이어서 이유진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저 멀리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노량 준비 받아 무대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오늘 정말 다들 꼭 맞추듯이 블랙 의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오른쪽으로 무대로 등단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포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네, 오늘 정말 훈훈한 미소를 취재진 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우리 취재진 분들께서 오늘 고생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이 영화를 응원하시는 걸로 네,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세나 씨와 정보민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무대 위로 입장하셔서 포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네. 아, 네. 오늘도 예쁘게 네네 사진 촬영을 위해서 네네. 왼쪽부터 네, 그리고 오른쪽 네, 오른쪽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저희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분 한 분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발걸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호민 씨 무대 위로 오르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네,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정호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회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인혁 씨가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뒤에 이어서 예원 씨도 입장하고 있고요. 또 배우 윤소희 씨도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대인혁 씨의 사진 촬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요즘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씨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영원 씨. 네, 지금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대기를 조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원 씨 이제 슬처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오늘 정말 예쁜 모습으로 네 찾아주셨죠? 자, 오른쪽도 바로 봐주시겠어요? 네, 예원 씨. 저희가 지금 도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분 한 분 네, 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원 씨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네. 자, 이어서 윤선 씨도 무대 위를 오르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 왼쪽부터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넘어가주시겠어요? 네, 윤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배우 서우선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저희가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제 극장에 네,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서우선 씨 왼쪽부터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선선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현영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톡톡튀는 네, 매력으로 요즘 매력 발산주는 주현영 씨의 포토타임을 왼쪽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주현영 씨?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른쪽 취재진분들께서도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배우 예지원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블랙의 매력으로 오늘 멋스럽 뜨고 오셨습니다. 왼쪽부터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예지원 씨가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오른쪽까지 예지원 씨 포토 하트. 네, 네, 고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정현 씨 연기를 명량에서 보고 모두가 함께 울컥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손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정현 씨. 네. 네. 그때 그 모습 노래에서도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장윤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말 대부분 최고의 스타께서 이 자리를 차지해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장유씨,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취재 열기 다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장유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포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배우 정영원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정영원씨.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정효성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요즘 그 영화에 대한 열정 정효성씨 너무 좋은데요. 시사회의 요정 같은 느낌이죠? 네, 왼쪽부터 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함께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시끄러움이 가득한 이곳 바로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로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멋진 가족 자켓으로 겨울을 한껏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멋지게 폭발하는 로우 씨의 포토타임. 네, 오른쪽까지 노량을 네,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우씨.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인 이승기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반가운 우리 이승기 씨가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와, 지금 와, 잘생겼다는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이승기 씨의 훈훈한 미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승기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정화씨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위안에 정말 멋짐 가득한 패션으로 자,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른쪽을 바라봐주고 계셨고요. 또 왼쪽도 끝까지 바라봐주고 계신 박정화씨.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왼쪽부터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과 함께 네, 눈 맞춤을 해주고 또 오른쪽 끝까지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우 여진구 씨. 12월 20일 이분을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진구씨. 자, 이어서 배우 정효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오늘도 멋진 폭발하는 느낌. 블랙의 매너 너무 좋은데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와, 이곳은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아, 오늘 12월 20일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죠? 네, 이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우 이성욱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이성욱 씨는 노량에서 만나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입구 역할로 이번에 12월 20일 극장에서 만나뵐 수가 있고요. 정말 뭐 연기는 정말 뭐 말할 나위 없는 배우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배우 곤명 씨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혁기 역할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영준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분이 오시니까 정말 목소리로만으로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우 옥태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한산이 떠오릅니다. 한산이 떠올라요. 자, 우리 임준혁 역할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노량으로 또 놀러 오셨습니다. 하트까지. 자, 취재진 분들께도, 네, 오른쪽 끝까지도 우리 옥태현 씨께서 노량을 응원하는 만큼 하트를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배우 시영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께 인사드렸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른쪽도. 네. 박시영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배우 김혜은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선배님. 네. 오늘 멋진 코트로 또 겨울에 어울리는 느낌. 자, 이어서 왼쪽부터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진 여러분들께 흐뭇한 미소, 네, 날려주시고 계시고, 오른쪽도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김성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배우 최동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노양을 응원해주시러 이 장소에 함께 해주셨네요. 왼쪽부터. 네.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서, 네. 네, 화이팅을 끝까지 외쳐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자리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배우 김정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청청으로 멋스럽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현 씨가 또 노량에 오셨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로 받으시겠어요?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신데요. 네. 김정현 씨 화이팅이 10월 20일까지, 네, 다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배우 주종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상한 배우에서 우연부에서 또 너무 많은 사랑을 함께 했었던 주종혁 씨가, 자, 왼쪽부터 바로 받으시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네, 죄송한데 노량을 앞으로 보일 수 있게 본인이 보시.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이 너무 좋아요. 네네. 네. 네네. 왼쪽 다시 한번 우리 최진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주영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노량 죽음의 바다는요, 이분이 또 화려하게 밝혀주실 것 같네요. 배우 한지민 씨를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사진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선행의 소식도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올 겨울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배우 한지민 씨, 오른쪽 끝까지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따뜻한 미소와, 네,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민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명단에서 베스트 포맷을 받았던 배우 박보검 씨를 그 멋진 청년이 노량을 응원하러 이 장소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하트를 전해달라는, 네, 하트를 노량으로, 노량의 하트를 만들어 이곳에 배를 띄우는 보검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보검씨. 네, 이곳이 정말 엄청난 사랑과 열기로 뜨거워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시니까 너무 재밌죠? 12월 20일 여러분 극장에서 극강의 정말 큰 재미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함께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량 죽음의 바다. 올 겨울 단 하나의 선택이 있다면 바로 이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 가슴 벅찬 감동과 울림 그리고 압도적인 전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화 극장에서 함께 만나뵙길 다시 한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일 시사회 초대받으신 관객 여러분께서는요 티켓에 표시된 정시에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니 상영관의 입장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행사 끝나고 한 분 한 분 이동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안전 네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노량 죽음의 바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하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